세연아 손 줘봐. 어머! 세상에나 여러분 저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뭐야? 뭐예요? 나랑 결혼해 줄래?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와 안 들어가. 야 어떻게 안 들어가? 야 다행이다. 가리기 위한 2판 4판 대법정 사건 번호 가단 고깃집 1 홍판 4판 개정하겠습니다. 자, 깔판사님 오늘 어떤 재판이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은 말이죠.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 팔도를 사로잡은 맛집 중의 맛집 김봉녀 여사의 30년 노하우가 담긴 곳입니다. 고깃집 최강 메뉴를 가리는 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봉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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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김봉녀 여사님이 네. 누구시죠? 엄마입니다. 누구 어머니이신지? 여기에 어머님이십니다. 막창의 어머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창의 네. 어머니? 막창의 어머니. 네. 바로 그 사장님 어머니십니다. 아, 이 음식점의 사장님의 예. 어머니. 예, 네. 30년 동안 이 집 그 맛을 고집스럽게 아... 고집하고 계시는 아... 아주 고집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봉녀 여사의 어떤 메뉴를 각각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아까 말씀 중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힌트가 있었습니다. 네 대구 하면 뭐가 떠오르죠? 막창. 정답입니다. 오늘은 막창입니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많이 감격스러워가지고. 눈물 나요. 막창.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양념 막창을 먹을까, 아 생막창을 먹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는데 오늘은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트로 준비했습니다. 와. 세트 세트. 막창 한 판에 다 나옵니다. 저희는 아주 특별하고 특별한 메뉴 우리 김봉녀 여사님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메뉴 삼겹살 찜을 준비했습니다. 와. 삼찜. 삼겹살 찜은 약간 생소해요. 정말 새롭지 그쵸? 않습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새로움을 좀 맞아. 승부하는 찜. 찜은 또 이제 찌니까 기름기가 아주 싹 내려가거든요. 그죠. 그럼 아주 좋을 거예요. 어디예요? 건강에 좋을 거예요. 좋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 찜이 약간 살 안 찌는 다이어트 네, 음식이네. 다이어트 음식. 좋습니다. 자, 이번 재판도 아주 메뉴만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증거물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어머나! 어머나! 엄청 큰 판에 나온다. 잠시만요. 이거 잠깐만 쟁반 자체가 반칙 아닙니까? 와! 저희는 이거! 뭐야 이거? 쟁반이! 왜 이렇게 커? 쟁반이 반칙이에요. 와! 미쳤다! 어머나! 아, 일단은 이게 나온 비주얼부터 이거 뭐 철판떼기 이게 뭐야 이게? 잠시만요. 그럼 떨어집니다. 네? 떨어져요. 아니,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주력 메뉴가 아니라는 느낌이죠. 이거는 그냥 아무데나 담아준 느낌. 그래, 약간 그런 느낌 있다. 요게 좀 주인공 같은 이런 사이즈 느낌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불판에 올라가면 모두가 주인공이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나쁘지 않죠? 네. 그리고 이 막창도 여기다 담으면 별거 없어요. 자 여기, 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러네.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네. 이렇게 나왔잖아. 네. 주력 메뉴라는 거지. 자 얼마나 귀엽게 동글동글하게 이쁘게 썰은 이 생막창과 양념 버무린 이 양념 막창. 여기 보면 고사리 막장. 아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맛부터 보시면. 어떡해, 나 침 넘어가. 아니 근데 고사리가 같이 나온 건 진짜 처음 보는데. 아, 예. 이 고사리도 그냥 올려놓은 게 아닙니다. 네. 이게 그 약간의 정말 감칠맛과 그 완벽한 맛을 위해서 미리 밑간을 한 상태에서 구웠을 때 최적의 맛을 내기 위해서 이 고사리와 함께 나온. 근데 이게 고사리가 실제로도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올려놓으면은 기름을 쫙 빨아들여가지고 되게 고소하거든요. 맞아요. 역시 맛잘알. 네, 그럼 야 이 막창도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예. 맛을 좀 볼까요? 먹어요.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야. 어머 벌써 이렇게 찝히는 게 달라. 막창에다 한번 찍어가지고. 보겠습니다. 너무 고소해라. 너무 쫄깃하다.
딱이다. 그리고 냄새가 안 나. 아니가 이게 원래 약간 냄새가 나. 진짜 막창 좋아하거든. 근데 막창 집에 안 보인다 요즘에. 네 맞아요. 요즘 잘 없어. 근데 여기 와야겠네. 와 아니 왜 이렇게 부드러워 이게? 막창의 사실 그 맛은 식감이 좀 좌우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쫄깃한 식감. 요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과일 숙성. 맞아, 이게 중요해요. 과일 숙성을 하기 때문에 약간 그 식감을 유지하고 냄새도 잡고. 근데 달지 않아 전혀. 네 맞아요. 이게 먹기도 아까운 그 귀하지 귀한 키위를 숙성해가지고 갈아 넣은 겁니다. 이 과일산이 이 막창의 연육 작용을 또 돕기도 하고 그래서 특유의 잡내까지 싹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근데 이게 판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보면은 엄청 두꺼워요. 근데 불맛이 나네요? 특제 소스를 또 잔뜩 넣어서 불맛을 미리 싹 냅니다. 아, 이 양념은? 이 양념 막창. 그리고 저희가 초벌을 한번 해요. 초벌을 하기 때문에 노릇노릇하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 양념 막창이 불맛을 낸 이유가 잡내가 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잡내가 안 나요. 왜냐면 생막창으로 먹었을 때 잡내가 전혀 안 나는데요. 그리고 엄청 맛있는 막창은 원래 숟가락으로 퍼먹는 거죠. 어머 역시나. 요즘에 누가 젓가락으로 먹습니까? 숟가락으로 이렇게 막창 해가지고 바로 먹는 겁니다. 무슨 밥 먹듯이? 너무 탱글탱글하다. 진짜 맛있어. 그리고 막창은 저는 이 안에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서 좋아요. 왜냐면 꼬치로 해먹기 너무 좋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소스로 그냥 이렇게 좀 발라가지고 꼬치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에 들려고? 네, 이렇게 해서 위에서 쏟아 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와. 세연아, 손 줘봐. 어머! 세상에나, 여러분 저.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랑 결혼해 줄래?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와, 안 들어가. 야, 어떻게 안 들어가. 야, 다행이다. 재판장님, 저희 증거물 확인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거 먹을 수 없어요. 지금 이거 먹기 바쁜데. 아니, 이제는 넘어가줘야죠. 비주얼 한번 봐주십시오. 네, 비주얼. 막 입맛이 막 돋지 않습니까? 막 젓가락이 일로 가잖아요. 네. 확실히 색이 맛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 저희 삼겹살 찜 같은 경우에는 기름에 대파와 마늘을 두르고 향을 쫙 올린 다음에 아삭한 콩나물 촥! 매콤한 양념장과 삼겹살 넣어 볶다가 양념 끝내줘! 네. 끝내주죠? 뭐? 이곳에서만 즐길 수 있습니다. 그건 처음 봤어, 진짜. 와! 와! 와 맵네. 아 양념이 하나도 안 달고. 어떻게 맛있냐? 너무 맛있다. 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 아, 너무 맛있다. 맛있네. 나 양념 이렇게 맛있다고? 아 이거 아니 고기는 무슨 고기예요? 아 맛있다. 이건 냉삼입니다. 냉삼이군요. 네. 아, 어쩐지. 아버님이 아닙니다. 바삭바삭한 맛이 있어 냉삼의 그 어떤 그. 사실 요즘 또 삼겹살의 트렌드가 레트로 감성. 또 이제 삼겹살이 이제 냉삼이 굉장히 트렌드하잖아요. 네. 그래서 냉삼에 급냉을 시켜가지고 지금 수분감이 아우 너무 촉촉해요. 너무 촉촉하죠? 네 약간 식감 자체가 너무 맛있죠. 아 근데 이건 단점이 있습니다. 매운 거 못 먹는 사람 어린아이들 이런 거 먹기엔 좀 너무 맵습니다. 안 네. 먹으면 됩니다.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나? 네. 아 근데 양념 맛이 진짜 끝내줘요. 다르죠? 네. 이 집에서 수제로 만든 양념입니다. 네. 직접 이 맛 자체가 느껴볼 수 있는 없는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네, 진짜 양념에 더 감동받았어요. 어쩜 이렇게 양념을. 그 수제를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그거는 이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밥 있었으면 좋겠어. 네, 맞습니다. 밥을 저희가 좀 추가적인 증거물로 좀 어떻게. 제출을 해볼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요. 충성성이 억울합니다. 아니. 밥 증거물 인정합니다. 밥 있어요. 아, 좋습니다. 네. 네. 내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네. 네. 공깃밥 추가요. 공깃밥 주세요. 아니, 근데 양념 막창이랑 공깃밥이랑 드셔도 돼요. 아, 그지, 맞아. 안 어울리죠. 밥은 뭔가 이겁니다. 밥은 없어지는데 막창만 계속 남아있다. 너 같이 삼키면 돼. 이거 밥 나오면 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뜨끈한 밥에. 자, 밥이랑 한번. 비벼 드셔보십시오. 야 밥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게 먹는다. 기대야 돼. 기대야 돼. 왜 흔히
저희가 항상 먹어봤던 아구찜 양념과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네. 왜 거기에 고기를 이제 넣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습니다. 아구찜 양념에 고기가 들어있으니까 엄청난 매력이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생각을 못했지? 그렇죠. 사실 이 메뉴가 원래 사라졌던 메뉴인데 오, 왜? 이 단골분들의 계속 요청, 그 메뉴가 왜 사라지냐? 그게 이 집만의, 이 집만의 메뉴인데. 이건 진짜 이거 먹으러 올만해. 맞아. 진짜로. 그래서 사장님이 다시. 또 이렇게 부활한 거군요, 부활. 삼겹살찜 때문에 지금 잠시 막장을 잊으신 것 같은데 막장, 역시나 우리 맛잘할 소판사님 보세요. 아니 지금 또 양념 막장 먹고 좀 깜짝 놀랐던 게 보통 이렇게 양념이 돼 있으면 타요. 맞아요. 겉에가 탄데 탄 맛이 하나도 안 나고 약간의 불맛이 가미돼 있으면서 쫀득쫀득해요. 꼭 어릴 때 먹었던 학교 앞에서 떡꼬치의 그런 식감처럼 너무 달고막 맛있어요. 아, 저는 솔직히 음식 맛보고 약간 감동받은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와. 이게 큰 멘트예요. 아, 나는 저는 워낙에 막창을 좋아해요. 그래서 담백한 막창만 기대하고 있었고 지금 이건 약간 비주얼이 아구찜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약간 생소한 음식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무슨 뭐 삼겹살찜 뭐지? 그냥 별 기대 안 했는데 그냥 이 양념의 매력이 양념이 너무 맛있어. 어디서도 이렇게 맛있는 양념. 이거는 이 양념으로 아구찜을 해도 맛있고 다 맛있을 맛이에요. 맞아, 여기에 어떤 걸 넣어도 다 맛있어요. 그런 양념. 그냥 밥을 볶아도 맛있을 것 같고 수제 양념. 수제 양념. 아, 이 정도 안 됐다. 이제 저기 증인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증인 있으세요? 네. 좋습니다. 증인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아닙니다. 사장님 아니고 사장님 밑에 있는 직원입니다. 김봉녀 사모님의 여사님의 아드님이 오늘 사장님이신 거죠? 그렇죠. 김봉녀 여사님은 저희한테도 어머님이십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밥을 항상 챙겨주시거든요. 맛있겠다. 점심 먹으라고 이제 항상 이제 얘기를 하시고 안 먹으면 호통치고 진짜 어머니처럼 챙겨주셔서 저희가 그냥 어머니라고 다 부르고 있습니다. 김봉녀 여사님 혹시 남자친구 있으십니까? 그게 뭔 소리입니까? 아니 혹시나. 아니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아 요즘에는 증인을 모셔놓고 왜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혹시나 이제 왜냐면 아니 뭐 조금 혹시나가 뭐예요? 외로우실 수 있어요. 혹시 외로우시면 뭐 어쩔 건데. 아 제 주변에 괜찮은 어르신들 많거든요. 퇴장하세요. 퇴장. 아니 그냥 이상한 소리를 해. 아니 혹시나 혹시나 외로우시면. 네. 김봉민 여사님 막창이랑만 친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아 외롭지 않으세요? 막창과 사랑에 빠져 계시군요. 예. 다 막창에 올인하셨구나. 근데 30년의 노하우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30년이면 이게 쉽지 않은 경력인데. 그렇죠. 94년, 95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어머님이 막창에 30년 노하우라는 게 아까 전에 말씀을 판사님이나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냄새 잡는 거. 그다음에 이 쫄깃쫄깃한 식감을 유지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건데 그걸 이제 과일이랑 초벌, 2차 초벌을 통해가지고 잡은 게 30년 노하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키위가 비싸잖아요. 맞아. 사실 뭐 파인애플 써도 되고 이런데 키위 괜찮나요? 키위가 비싸긴 한데요. 저희가 다른 과일 사과나 파인애플 등으로도 다 연육작용을 해봤는데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부드러워지긴 하는데 고기가 너무 흐물흐물해서 지금과 같은 식감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비싸지만 김동료 여사님의 30년 노하우로 고집으로 키위로 해서 저희가 착즙을 해서 숙성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삼겹살찜은 원래 없애려고 했던 메뉴인데 고객님들이 또 요청하셔가지고 다시 만드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삼겹살찜으로 나갔던 게 아니라 아구찜, 가오리찜, 이렇게 해물찜 종류. 네네. 그렇게 팔다가 이제 저희 대표님이죠. 김봉녀 여사님의 아드님이 해산물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이유에서? 본인이 이렇게 한번 넣어보자 했었던 게 메뉴화 된 거. 그러면서 만드셔서 점심에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했는데 다들 맛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때 딱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근데 이 양념도 그럼 아드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머님의 그 가오리찜, 아구찜 양념에다가 또 다른 이제 양념을 배합을 해서 김봉녀 여사님이 양념 만드실 때 옆에서 보신 적 있어요? 못 봅니다. 안 봐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십니다. 안 보여주세요. 진짜? 아니 나 이거 레시피 너무 배우고 싶어.
저도요. 너무 맛있어. 아니 평소에 이렇게 아들처럼 밥 챙겨주시고 하면서도 양념 만드실 때는 되게 정색하시는 거예요. 아들 따시네 양념하실 때는 저 직원분 나가주실래요? 아유 우리 아들 밥 먹어. 직원분. 네 그러면 증인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뭔가 더 끌리는 쪽이 지금 있어요? 더 있어요.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저도 완전 기울어졌어요. 그 기울어졌다는 거 네. 처음엔 아니었으나 네. 나중에는 이렇게 그렇게 바뀌었다 약간 이런 건가? 저는 기대가 있었는데 기울어진 게 있어요. 네. 저는 뭐 그런 건 아니고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냥 원래대로인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네. 판도 좀 기울어져 있죠? 네. 자, 아무튼 우리가 뭐 결과 발표는 또 네. 두 번째 음식까지 그렇죠. 대결까지 보고 나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메뉴 준비하겠습니다. 치열했던 1심에 이어 2심을 개정하겠습니다. 자, 양측 변호인 결론 시작해 주시죠. 아, 이제 고기 드셨으니까요. 시원하게 후식으로 가시죠. 저희는 또 날씨에 맞게 시원하고 칼칼한 김치말이 국수입니다. 와! 시원하게! 이거 제목만으로도 먹고 들어가네요. 소화제, 소화제. 저희는 반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뜨끈뜨끈하게 속 풀리는 된장라면입니다. 차갑고 뜨겁고. 도대체 뭐가 속이 풀릴 것인가. 냉정과 열정 사이.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치열할 것 같은데요. 바로 증거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와 라면 양은 냄비. 어머. 냄비에다가. 와 국수. 와. 와 미쳤다. 커버 된장라면 커버. 야. 와. 아 라면 그린드가 따로 있구나. 와 양 보세요 세숫째야. 와. 아니 진짜 먹음직스럽게 이거 차가운 건 이렇게 차가운 맛으로 먹게끔 또 뜨거운 라면은 라면답게 이야 여기 양은 냄비 야, 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양은 냄비 어렵지 않습니까? 네. 반장님들 네. 여기 테이블을 보면 네. 이 화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화구가 왜 있겠습니까? 바로 이 된장라면 때문에 있는 거죠. 예. 아, 이게 얼마나 맛있으면 이 테이블에 라면 자리가 따로 있겠습니까? 아 이게 라면 자리예요? 라면 네. 자리입니다. 오. 아 된장라면 된장라면 아니 국물이 와. 아, 국물을 먼저 진짜 먹어볼까요? 네. 왜냐면 겉으로 볼 때는 느낌이 비슷해서 색깔이 구수하다. 이게 일반 그 라면이 아니에요. 어머. 일반 라면 스프의 그 맛이 아닌데 아예 상상도 못했던 맛. 이거는 맛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다. 그냥 가볍게 라면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된장라면요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네, 레시피가 있고요. 엄청 시원해요. 네, 국물 딱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먹어보는 그 된장 맛에 싹 올라오는 깔끔함. 이거 먹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들어가면 돼요? 끝도 없이 들어가시죠?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저쪽을 보시면 라면 바가 있습니다. 네. 된장라면 조금 부족하시면 네. 얼마든지 더 드실 수 있어요. 리필, 무한 리필이에요? 그럼요, 무한 리필입니다. 와! 근데 이것만 무한 리필이 아니라 된장라면과 계란찜 그리고 팥빙수까지. 저는 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된장라면이 무한 리필인데 김치말이를 먹을까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자, 이상입니다. 아니 그래. 같은 값이면 무한 리필을 먹겠죠. 그쵸? 당연하죠. 그쵸? 뒤에 있습니다. 네? 계란찜과 팥빙수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거기 메뉴가 없는데 왜 그걸로 자꾸 지금 재판장 연속 시키는 겁니까? 우리도 리필하면 되잖아 그거는. 그냥 여기 정해져 있는 메뉴 아니에요. 해도 돼요. 왜 자기네 것처럼 얘기합니까? 우리가 먼저 말했으니까. 맞짱 뜰래요? 팬이야? 맞짱 뜰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맞짱 한번 왜 이렇게 폭력으로 네, 너무 폭력적이세요. 여기 재판장입니다. 너무 무서워. 아까 말을 똑바로 하셔야지. 팥빙수가 본인 겁니까? 네. 아, 이 와중에 소판사님 좀 보십시오. 지금 냄비째 지금 냄비를 난리 났습니다. 국물이 너무 깨끗해. 이 양은 냄비에다가 된장 육수 부으시고 고추랑 마늘, 파 넣어주고 그냥 끓이시면 이렇게 완벽한 된장라면 완성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그런가 약간 너무 된장향이 진해도 싫거든요. 그렇죠. 근데 약간 옅게, 향기만 옅게 배가지고. 네. 아, 직접 맛있어. 만들어서 먹는 겁니까? 네. 네. 그리고 사장님께서 육수를 직접 끓이시는데요. 하루에 3, 4통의 육수가 비워진다고 해요. 그만큼 인기가 진짜 많은 그러니까 된장라면이 인기가 그 정도로 많다. 네. 김치말이국수 맛도 좀 볼게요. 네, 김치말이국수 시원하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근데 궁금한 게 보통 김치말이국수는 면이 하얀색인데 여기가 노란색이네요. 아,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그냥 면이 아닙니다. 치자면입니다. 치자면? 치자면. 들어는 보셨습니까? 치자면. 집은 치자가 뭔지 아십니까? 면치자? 네, 그거 말고. 열매요. 오, 뭐야? 아는 게 있어? 네. 열매야? 열매. 무슨 열매? 치자요. 그렇다 치자. 자, 이 김치말이국수 여기 후식 메뉴 중에 저희 1위입니다. 오? 1위? 딱 드셔보셨을 때 왜 1위인지 아시겠죠? 치자면이 확실히 그 일반 소면보다 쫄깃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장님이 굳이 그냥 일반 소면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귀찮게 치자면으로 면을 만들었습니다. 아... 치자면 아까 말한 대로 열매, 치자 열매인데 그걸 만들면 확실히 쫄깃하고 식감이 이렇게 납니다. 훨씬 더 쫄깃해지는 거예요? 근데 약간 메뉴 구성하신 게 좀 살짝 아쉬운 네, 게 막창이 쫄깃한데 면까지 쫄깃하니까 네. 이가 아파. 아니 잠깐만. 이거 그거는 나이 들어서 그래. 그거는. 치과를 가세요. 본인 치아가 아, 왜 이렇게 귀여워. 이게 약간 조합이 약간 이게 묵직한 거 먹고 이렇게 시원하게 마무리를. 좀 마무리 달래주는 느낌은 확실히 이게 좋습니다. 근데 이 네. 육수가 일반 육수가 아니네요. 맞습니다. 예, 뭔가 시원해. 네, 그렇죠. 시원해. 이게 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쓰신 게 이게 깊어. 보면 깊어. 동치미랑 네. 사골 육수랑 반반 해가지고 아 사골 육수로 동치미 사골 육수 반반 해가지고 이렇게 깊은 맛이에요. 어. 근데 사골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깨끗하다고. 그렇죠. 이게 시원한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또 우리 그래. 어머님께서 깊다 했어. 국밥을 국물이 깊다 했어. 그리고 여기에 두부를 으깨서 넣어놨습니다. 이게 우리가 안 보이는 안 보여서 어 뭐지 왜 이렇게 맛있지 왜 이렇게 고소하지라는 느낌이 있는데 안 보이는 곳까지 신경을 쓰신 거예요. 두부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으깨서 갈아서 넣으신 거예요. 맛을 위해서 손님들이 좋아하려면 귀찮아야 돼요. 맞아?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귀찮아야 돼요. 아니 근데 진짜 차가운 걸로 입가심 마니까 되게 상큼하다. 네. 깔끔하고 시원하고. 국물도 한번 드셔보세요. 차가워요. 그렇다고. 시원하죠. 여름인데. 이질이에요. 그러면 제가 치과를 빨리 가보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자, 최후 변론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김봉여 여사님께서 30년 동안 어떤 가게를 운영하셨습니까? 바로 막창집입니다. 그 기억과 함께 시원하게 먹었던 김치말이국수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니 우리 예은 씨가 네. 김봉여 선생님께 하실 말씀이 있다고. 네, 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 진짜? 아, 진짜로? 네. 그래서 영상 편집을 써야겠는데 괜찮을까요? 네. 맞아. 아 울 것 같아가지고. 왜 울어? 왜? 개인적인 네. 혹시 할머니세요? 가족이에요? 가족 같아가지고 음식을 먹으니까 가족 같아가지고 오, 예. 그 옛말 원래 음식 먹으면 그 옛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오. 저희 할머니가 해주신 맛이 떠오릅니다. 오. 된장찌개 동녀 할머니예요? 여사님. 동녀 선생님 아,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대본이 써 있나요? 팥빙수 계란찜밖에 없어. 네. 그리고 팥빙수 계란찜까지 이렇게 무한 리필로 주시고 요즘같이 살기 어려운 시절에 시대에 이렇게 맛있는 거 무한 리필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현 선생님. 아, 예, 마음은 예뻐요. 진짜? 네, 예, 마음은 예뻐요. 얼마나 고마우면 따로 저렇게 영상 편집까지. 네. 그러니까 제일 고마웠던 부분이 뭐예요? 무한 리필? 무한 리필과 또 이 된장 라면의 그 된장 향. 아, 그게 제일 고마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들 우리 판사님들도 네. 결정 내리신 것 같으니까. 네네. 막창 한 판과 김치말이국수냐, 삼겹살찜과 된장 라면이냐, 최종 승자 뽑겠습니다. 하나, 둘. 제발. 아, 오늘은 삼찜. 셋. 우와. 우와. 아, 미치. 우와. 삼찜. 아하. 예.
김치말이 맛있었는데. 아 진짜. 삼찜. 삼. 김치말이 국수. 삼겹살찜. 막창찜인데. 자 오늘의 형벌. 네. 오늘의 형벌 공개해 주시죠. 자 하나 둘 셋. 생크림 젤로. 와, 오 맛있겠다. 어 솔직히 막, 어 어떡해. 아 선배님 나한테 아니 나 선택 잡을게. 아니 또 어르신이니까 먼저 하세요. 어르신이라니? 그러면 아 잠깐만. 어떡해. 자 저는 그러면 아 이거 진짜 심장 떨려서 미쳐 죽어요. 나선욱을 선택하겠습니까? 지혜원을 선택하겠습니까? 나선욱 선택하겠습니다. 나선욱. 오 선욱이라고 해주세요. 선욱이. 그럼 수현 씨는? 저는 그럼 예은이를 선택하겠습니다. 아 어떡하냐. 하나 둘 셋 하면 벌칙을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셋으로 시켜 주는 겁니다. 네. 자 옆으로 가주시고 자 하나 둘 셋. 셋. 아! 어떡해. 재수를 안 하고 어떡해요. 오 달겠다. 자 이상으로 홍판사판의 재판을 마칩니다. 괜찮아요. 홍판사판 만세. 만세. 신승 만세.